그럼 진범으로 지목됐던 윤 씨는 총 부금 액수인 7,592일을 곱해서 최대 25억, 최대 25억. 1988년 9월 10대 소녀가 살해된 화성 8차 사건. 1년도 1988년 야간에 죽였습니까? 2003년 5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관련 인터뷰에 대한 경찰의 답은 이랬다. 하지만 이춘재의 주장대로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경찰의 강압 조사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옥살이 후 지난 2009년 모범수로 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후 억울함을 풀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네, 유죄로 판결을 받고 이미 감옥에서 옥살이까지 하고 나왔는데 이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인 것이 밝혀졌을 때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형사보상금은 헌법 제28조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이고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용의자로 지목된 최모 씨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 이후 진범이 잡히면서 형사보상금 8억 4천만 원 지급.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최모 씨 등 이른바 3내 3인조를 범인으로 지목.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거짓 자백 후 3년에서 6년 선고. 이후 진범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하며 무죄로 확정. 형사보상금은 3인에 총 11억 4,600만 원 지급.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 수형인 18명.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 옥살이. 형사보상금은 총 53억 4천만 원. 구금 일수 등에 따라 1인당 최저 8천만 원에서 최고 14억 7천만 원 지급. 8차 사건으로 20년 복역한 윤 씨의 경우 네, 형사보상법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당 최저임금액부터 최대 그 5배까지 한도 내에서 이제 구금일수를 곱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윤 씨의 경우 지금 정확히 뭐 총 7,592일. 그러면 만약 올해 안에 최종 무죄 선고가 된다면 올해 하루 최저임금의 5배인 33만 4천 원을 기준으로 그 총 구금일수인 7,592일을 곱해서 최대 25억 3,57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최저임금의 5배 이것은 최대 상한선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이제 실제로 결정되는 형사보상금은 이것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다는 화성 8차 사건 범인 수사 오류인가 거짓자백인가.